왜 이렇게 많아? 오늘은 언니가 해야지, 그 얘기를. 오늘은 그동안 제가 열심히 돈 모아서 하나 둘 샀었던 남편이 사준 몇 개 안 되지만 저희 귀요미들을 소개할까요? 그럼 보시죠. 보시죠. 자, 첫 번째는 쓰이는 가방이에요. 이거는 신혼여행 갈 때 면세점에서 샀어요. 근데 별로예요. 왜냐면 기스가 너무 많이 나요. 가죽이 양가죽인가? 그래서 이렇게 뭐 신고 다녀야 돼요? 이게 뭐 차정원 씨가 들고 다녀서 차정원 백이라고도 불리던데 일단 가격은 130만 원인가? 오. 이거 샀고 이렇게만 들고 다닐 수도 있대요. 근데 여기에다가 여행 다닐 때는 여권이나 이렇게 소지품이 몇 개 없잖아요. 그래서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기스가 너무 많이 나서 글쎄 이 돈 주고 이걸 살 바에는 그냥 다른 걸 사겠다. 구입하시고 싶으신 분들 댓글 주세요. 저렴하게 판매합니다. 두 번인가 밖에 안 맸어요. 신혼여행 갔을 때만 메고 갑자기 여기서 무건 파시면 안 돼요. 셀린느는 따로 박스에 안 주고 더스트백에만 줬는데 막 명품 샀다 그런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무튼 이거는 트리오 백이었습니다. 사이즈는 스몰이에요. 자, 다음은 샤넬입니다. 방콕 갔을 때 처음으로 제가 돈 모아서 산 첫 명품 백이에요. 백이라고 하기는 민망하지만 이 보이 샤넬 클러치입니다. 연장인가요? 네. 솔직히 수납은 안 돼요. 그냥 클러치 하나쯤 있으면 좋으니까 이렇게. 약간 일수가방. 이렇게. 하지만 이거 마크가 보여야 된다는 거. 네, 가려주면 안 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된다는 거. 이게 산지는 좀 돼가지고 내 가격이 또 올랐더라고요. 역시 얼마나 올랐죠? 오늘 사는 게 제일 싸다. 모르겠어요. 이거 직장 다니면서 처음으로 산 거라서 되게 애착이 많이 가는데 그동안 안 들고 다녔어요. 이제 들고 다녀야지. 아니 도대체 사서 왜 맨날 안 들고 다니시는 거죠? 제 취미예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다음 세 번째는 짜잔! 샤넬이요. 내가 좋아하는 카멜리아. 이거는 올해 샀어요. 올해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가지고 원래 저금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다 쓰라고 하더라고요. 짜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샤넬 류민희예요. 류민희. 그리고 페이던트인데 이 레드 색상이거든요. 그 가브리엘 백팩을 사려고 했는데 구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딱 류민희 이거 페이던트 보니까 너무 귀엽고 제가 미니백을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샀어요. 너무 미니백만 사서 문제. 여기 안에는 카드지갑이랑 뭐 립스틱 정도는 들어가고 전 일단 필요한 건 남편한테 남편 가방에 넣고 이렇게. 너무 귀엽죠? 사이즈는 제가 가지고 있는 가방 중에서는 작은 편은 아니에요. 이게 그나마 좀 큰 편이랍니다. 손바닥 정도예요. 아 단점이 하나 있어요. 이거 흰 바지를 입고 들었는데 물이 들어요. 근데 물들 것 같은 재질은 아닌데? 이거 400만원 넘는데 이거 좀 그렇지 않나? 컴플레인 걸고 싶어요. 그래도 뭐 귀여우니까. 샤넬. 근데 샤넬 이제 너무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고 이제는 못 살 것 같아요. 마지막 샤넬이 되지 않을까? 올블랙에 포인트로 들면은 진짜 예뻐요. 짜잔. 보여주세요. 이런 느낌입니다. 다음은? 아 이거는 마르지엘라 백이거든요. 이거는 회사 가기 너무 싫어서 출근하다가 직구 사이트를 봤어요. 근데 그냥 뭐라도 하나 사야겠다. 카드값으로 회사를 좀 미뤄야겠다 해서 산 거예요. 근데 너무 관리가 힘들어요. 여기 누렇게 된 거 보이시나요? 어디요? 이게 손때가 아 세탁이 안 되나요? 네. 세탁비가 더 들고 가방이 망가진대요. 그래서 그냥 아, 미치예요. 이것도 200만원 넘게 주고 샀는데 예쁘긴 예쁜데 단점은 때가 많이 탄다. 그래서 때가 너무 많이 탄다. 난 가방이 진짜 많다. 이 흰색 추천드리는데 전 뭔 생각으로 이걸 샀는지 모르겠어요. 진짜 충동구매 오졌던 가방. 스티치가 뭐길래 중고로 팔고 싶은데 팔리지도 않을 것 같아요. 때가 너무 많이 타서 그냥 막 들고 다니려고요. 저는 지하철로 출퇴근해서 솔직히 샤넬은 못 들고 넘기거든요. 얘는 그냥 이제 포기. 포기 아이템. 포기 아이템. 다음은 아,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올이에요. 이거는 지금의 남편이자 구남친이
생일 선물로 사줬어요. 진짜 원래는 안 사려고 했어요. 너무 비싸서. 근데 상품권으로 다 바꿔서 어쩔 수 없이 사게 된 가방입니다. 레이디백 미니 블랙 페이던트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아, 이것도 미니야. 제가 미니백 처돌이라서 이거 왜 샀냐면 이게 미니만 이렇게 스트랩이 체인이에요. 노란 느낌? 그리고 여기 이렇게 참이 너무 귀엽죠? 역시나 이것도 수납은 똥이에요, 진짜. 개똥. 이렇게 해서 여기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데 뭐가 안 들어가긴 안 들어가요. 뭐 뉴미니 수분? 근데 일단 예쁘니까. 이거 제가 사고 100만 원이 넘게 올랐던데. 귀엽겠지. 아이, 소중한 아이. 진짜 너무 귀엽습니다. 이거는 진짜 만족하고 뭔가 클래식하니까 나중에 딸 낳으면 물려줄 거예요. 어머, 안 물려주신다면서요? 뭐, 딸이라면 저를 디올의 세계로 안내해준 그런 가방입니다. 진짜 이거는 많은 분들이 되게 고민 많이 하시더라고요. 레이디백 사면은 유행 탈까요? 그러는데 전혀. 이거는 강추템인가요? 클래식하니까 저는 나이 들어서도 잘 될 것 같아요. 단점은 사이즈? 근데 뭐 스몰도 이쁘긴 한데 이 체인, 저는 이 체인 때문에. 이 체인은 미니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체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미니 사이즈는 강추입니다. 그리고 페이던트라서 기스도 진짜 안 나요. 이거 램스킨은 기스 진짜 아까 보여드린 그 셀린느 정도? 기스나면 아프잖아요, 마음이. 근데 얘는 막들기 최고. 마지막 가방은 올해 남편이 결혼 1주년 선물로 사준 건데 이것도 디올이에요. 짜잔! 또 미니야. 디올 세딜백이에요. 아, 이것도 역시 미니 사이즈. 솔직히 수납은 얘가 제일 똥이에요, 진짜. 계속 똥이래. 이거는 단점, 잘 열리지도 않아. 아, 뭐야. 이게 잘 안 열려요. 왜 사셨어요? 들고 다니긴 하세요? 진짜 뭐 수납 보이시나요? 뭐 안 들어가요. 제일 요즘에 많이 들고 다녀요. 뭐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리고 넣어도 열기가 힘들어서. 근데 이거는 제가 어디에 반했냐면 일단 요 버클 장식 있죠. 요게 너무 앤틱하면서도 시크해 보이고 요렇게 딱 들었을 때도 진짜 예쁘거든요. 이렇게 그냥 손으로 딱 들고 이렇게 들어도 예쁜데 얘는 무조건 무조건 디올 스트랩이에요. 요거랑 같이 사야 돼요. 같이 사야 돼요. 이 스트랩이 근데 130이었나? 맞아. 더 엄청 비싸. 이걸 왜 사냐? 스트랩 너무 비싸서 난 절 죽어도 안 사! 이랬는데 사말했지. 역시나 샀죠.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이렇게 걸고 이것도. 솔직히 스트랩 하나에 100만 원이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래서 쌍욕했죠. 너무 비싸다는데 와우. 자수를 한땀한땀 한 거래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고 다니면 얼마나 예쁘게요. 이게 자수가 한 개 한 개 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뭐 디올. 이거 거꾸로 해도 되는 건가? 네,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더 예쁘죠. 스트랩이 뭐 블랙도 있고 네이비도 있고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데 저는 블랙이 좋더라고요. 아니요, 블랙이에요. 요거는 수납은 진짜 안 되는데 예쁘니까 그냥 액세서리로. 너무 다 수납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네, 저는 수납은 뭐 남편 가방에. 얘는 고민하시는 분들 계시면 무조건 강추템. 내년에 또 오른대요. 사실 분들은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다 전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이 제일 싸지만 싸지 않다. 그리고 이제는 소소하게 가방 아니고 요거는 그냥 그런 날 있잖아요. 회사 퇴사하고 싶은 날? 남편이랑 백화점 갔다가 아 이게 오블리크가 너무 인기 많아서 네일 색깔 없을 줄 알았는데 딱 한 개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 샀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예쁘냐면요, 이제 가방에도 하고 다니시는 분들 많던데 저는 가방이 하기는 너무 아까우니까 이것도 30만 원 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우니까 그냥 안 보이네요. 이렇게 자세한 착용샷은 제가 사진으로 첨부할게요. 네, 제 인스타에 오세요. 아, 또 있구나. 이거, 이거는 제일 최근에 구매한 거고 남편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사줬어요. 아, 얘는 진짜 안 살 수가 없었다. 아직 사서 한 번도 못 했어요.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 코로나 때문에 어디 못 가니까. 짜잔! 오, 디올 벨트. 디올 벨트예요. 70? 얼마 주고 산 거 같은데. 그래서 이게 오늘 옷이 그지 같아서 그런데 짱 예뻐요. 이렇게 해서 원피스나 코트 해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주면. 오늘 옷이 너무 별론데?
이건 빼세요. 착용샷은 아직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어딜 못 가가지고. 근데 얘도 조만간에 예쁘게 하고 싶더라고요. 아, 그러면 이제는 액세서리들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생일 선물로 받았던 거. 반클리프 앤 아펠. 이 올리브 박스가 포인트? 이거는 진짜 제가 생각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오빠한테 왜 이렇게 비싼 걸 샀냐, 당장 환불해라. 근데 이게 환불이 안 된대요. 진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 사니까 또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정말 잘 사줬다. 지금은 340만 원인가? 사이즈가 빈티지 사이즈예요. 스위스 아니고. 그래서 스위스는 이 펜던트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얘는 딱 이렇게 고정이 돼 있고 로즈골드라서 엄청 반짝반짝해요. 여기 가운데는 자개. 근데 이게 솔직히 볼 때랑 착용했을 때랑 느낌이 너무 달라요. 이거 하고 회사 가니까 회사 부장님이 와이프분 선물하고 싶다고 어디 거냐고 물어봤었거든요. 가격 듣고 포기했다고요? 네. 근데 진짜로 하나 있으면은. 근데 이게 단점이 자개가 물에 닿으면 색깔이 변할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그냥 샤워할 때는 빼고. 근데 뭐 목욕탕이나 수영장 가면 이게 분실 위험이 있잖아요. 꼭 잘 챙기셔야 돼요. 착용샷을 보여드리면? 너무 작아서 안 보인다. 작다뇨! 왜? 빈티지는 사이즈 큰 편이에요. 아,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 이거는 동생이랑 엄마가 생일 선물로 사준 티파니. 내가 사줬다고. 짜란! 티파니 볼 팔찌예요. 이 민트 색깔이 포인트죠. 근데 이것도 다 좋은데 단점이 도저히 혼자서는 착용이 안 돼요.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혼자서 이거를 낄 수가 없어요. 끼면 되죠.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안 돼요. 가능. 그리고 이게 그 은이라서 물에 닿으면 착색이 돼요. 안 돼요. 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저같이 손톱이 좀 기신 분들은 이 버클이 진짜 불편하더라고요. 안 된다니까요. 안 되죠? 한번 끝까지 해보세요. 그리고 아마 이게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요거는 남편이 프로포즈 했을 때 선물해준 프로포즈 링입니다. 짜란! 너무 예쁘죠? 하셨나요? 뭔가 결혼 준비하면서 그런 로망이 있었거든요. 결혼 반지는 무조건 이 민트박스. 근데 설마 했는데 이렇게 다이아가 딱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막 다이아, 다이아 별로 나는 싫은데 했는데 미쳤지. 완전 좋아. 진짜 미쳤다. 크고 반짝이는 게 좋아 이제는. 이 뭐 세팅에 따라서 가격이 비싸면 뭐 차이가 있대요. 근데 결혼 반지가 있어가지고 이 프로포즈링은 잘 안 끼게 되거든요. 근데 뭐 어디 갈 때 이렇게 하면 포인트가 딱 돼가지고 너무 예뻐요 진짜. 제 소중한 보물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추천하는 가방은? 아, 근데 솔직히 저는 가방이 다 작아서 조금 그래요. 미니미니한 걸 좋아하시는 분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제일 잘 샀다고 생각하는 가방은 100% 내 돈 내 산. 이건 제가 두고 사기로 했는데 일단 얘는 그래도 수납이 완전히 안 되는 편은 아니거든요. 뭐 여기 뒤에 카드 넣는 데도 있긴 한데 안 넣어요, 저는. 망가질 가방. 진짜 애지중지한 가방? 얘가 여름에 들어도 예쁘고 일단 색이 쨍해가지고 포인트로 딱 하기 너무 좋아요. 그래서 1위는 뉴미니. 와, 축하합니다. 그리고 가장 후회되는 거는 안 봐도 알 것 같은데? 아시겠죠? 마르지엘라. 나 셀린느인 줄 알았는데? 아, 셀린느는 그래도 여행 다닐 때는 진짜 편했어요. 남편도 제가 막 이거 아, 나 이거 팔 거야 이러니까 그냥 나중에 해외여행 갈 때 들고 다니라고. 왜냐면 되게 가볍고 유럽이나 이런 데 갈 때는 소매치기들이 막 가져가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딱 있으니까 이건 가져갈 수가 없어. 근데 아, 저 마르지엘라는 흰색이라서 후회를 하시는 거죠? 이게 너무 무거워. 무겁고 사실 저는 이게 아침에 제가 말했잖아요. 출근할 때 그냥 샀다고. 저는 이게 크림 색깔인 줄 알았어요. 근데 화이트를 시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저는 약간 반품하는 거 귀찮아해가지고 쓰는데. 근데 쓰다 보니까 크림색이 됐어요. 얘도 예쁜데 너무 무거워요. 저는 무거운 거 싫어하는 스타일이고. 또 이거 들고 일본 여행 갔다가 돈을 잃어버려서 별로 좋은 추억이 없어요. 아, 없어요. 그거 나 줘. 아, 싫다. 사세요.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추입니다.
그냥 이 가격으로 이거 살 바에 조금 돈 더 주고 다른 걸 사겠다. 근데 사실 이거 찍으면서도 조금 민망했어요. 왜냐면은 뭐 없어가지고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재미삼아 이제 네, 재미삼아 해봤어요. 2021년이 되기 전에 그때 마지막 20대 때를 기록하면서 어떤 게 제일 좋았고 어떤 게 제일 안 좋았는지 한번 말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뭐 사면은 그때는 진짜 언박싱 할게요. 이제 사면 안 되지만 이제는 조금 자제하셔야겠어요. 저도 이렇게 뭘 많이 산 줄 몰랐어요. 아무튼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 이제 30대야. 안녕, 계란아빠. 아 근데 나 가방이 입고 살았네 쟤네들은. 그러니까 좀 샀으면 들고 다녀. 어딜 들고 가요? 들고 다닐 데가 없는데. 슈퍼 갈 때 들고 가란 말이야. 언니가 이제 안 산대요. 안 산다고? 네, 한번 지켜보시고. 야 내가 어떻게 될지. 내가 사자. 이제 형부 다음 언박싱은 형부로. 네 걸로 해.